샤프하고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제가 정말 어공하거든요. 헛소리를 많이 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앉아있게 하니까 이게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가 그냥 뿜어내니까. 저는 연구하는 게 진짜, 안 해보신 잘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경영계에서.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재밌어요. 진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노벨상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유력한 화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교수님의 삶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시잖아요. 예, 뭐든 예. 학자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도 제가 뭐 굳이 여쭙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부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공간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람 관계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인간 관계예요. 모든 것들이 그걸로 다 결론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과학자, 그러니까 그게 왜곡된 모습이에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처박혀가지고 실험실이나 자기 연구실에 처박혀 혼자서 막 끙끙끙 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왜냐하면 혼자서요. 혼자서 홈런을 못 쳐요. 혼자서 홈런 치는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같이 해야 돼요. 그건 머스트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나온 결과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저는 하나면 다른 거 다 수식어 다 빼고 하나만 이야기하라. 결국은 그거야. 인공관계다. 극명한 차이가 뭔가 하니 이 아인슈타인 논문은 싱글 A 아인슈타인, A 아인슈타인, A 아인슈타인, A 아인슈타인. 오성 한 명밖에 없어요, 저자가. 근데 이거는 뭔가 하니 이건 벌써 중국 그룹하고 미국 그룹하고 같이 한 건데 이거 보면은 벌써 숫자 많죠? 네이처 논문은 20명이 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3루타, 2루타는 혼자 했어도 될 수 있어요. 장애 없는 치려면, 슈퍼 없는 치려면요,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must, must. 그러니까, 이놈들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하려면, 국제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난 특히 한 10년간의 연구를 보면, 100% 공동 연구. 모든 논문들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들이고 그래서 국내 국외 뭐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 작년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작년이 정말 제가 Year of Miracle 왜 그런가 이제 작년에 정말 네이처 논문을 원래 이제 초반에 작년에 억셉트했으니까 그까지 포함하면 네이처를 4편 썼어요.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공동연구자들과 사이언스에 또 커버 논문을 썼고 그랬었는데 그 논문들이 다 공동연구를 통해. 그러면 교수님은 이런 그 외국에 있는 다른 교수들과의 그 코웍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시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지금은 되게 쉽죠. 지금은 공동연구하게 어떤 그룹이든지 이제 그냥 제가 이메일 하나 보내면은 그럼 바로 공동연구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교수 시절에서는 조교수 시절에서는 이제 전혀 그러지 못해요.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제가 이거 어제 우연히 있잖아요. 우연히 제가 사진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더라고요. 나노 입자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규모 그러니까 선수들만 모아놔서
선수들만 딱 모아서 하는 그런 학회에서 그거 가지고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라 그래요.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 이거는 이제 등록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가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2003년이니까 2003년 8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이제 진입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한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명이 좀 넘죠. 근데 그중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노 입자 분야의 대가들이 거의 다 왔어요. 예. 중요한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왔는데 얘가 이제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지금 가는 친구고 알리브 사토스라고 이거 네이처 논문 같이 썼던 친구고 예. 그다음번에 이제 또 뭐냐 지금 작년에 이제 여기 있구나 문제 있구나 여기 MIT에서 작년에 제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노벨상 후보군에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여기 MIT 교수가 여기 있고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뒤에 줄 여기 있잖아요. 뒤줄에 여기 있잖아요. 뒤줄 여기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보고 감동이 되는 거 아니? 나노입자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면은 이 사진에서 나올 거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계기가 있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당연하죠. 또 계속 유지하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가서 액티브하게 진짜 뭐냐 막 세미나 시간에 질문도 막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인발바 자기 얼굴을 막 들이밀고 막 알려야 되죠. 젊을 때 적극적인 거 하고요. 약간 뭐 흔히들 얘기하는 사교적인 거, 소셜한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중요하죠. 아니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들 결국 사람 관계인데요. 네. 제가 한국에 이제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이제 이 분야에 첨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할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뭔가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뭔가니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미국에 있던 지도 교수 뒤치다 거리밖에 안 돼요. 모든 크레딧이 다 그리 가요. 얼마 전에도 MIT 교수 어느 대학이고 어제 탑 대학의 교수 이제 테니어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심사하는 그게 관점이 정확해요. 판단 기준이 정확해요. 이 친구가 특히 이제 MIT나 시카고 대학이나 이런데 탑 대학의 탑 유니버시티 같은데 테니어 심사를 이제 한 7, 8년 지나면 하거든요. 7년 지나면 하는데 명확해요. 이 친구가 박사 때나 박사 후 연구원 그거 할 때 지도 교수 밑에서 하는 걸 깔짝깔짝거리고 있는가? 안 그러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이 정확해요. 첫 번째 그거 봐요. 그럼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은 점수를 낮게 주시나요? 당연하죠. 떨어질 정도로. 심한 경우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죠. 레커멘드 안 하죠. 교수님은 공부하는 게 재밌으신 거죠? 연구하는 게. 그럼 솔직히 연구하는 건 진짜 재밌어요. 예. 근데 공부하는 거는 재미없을 때가 많죠. 아, 그거 외우고 하는 거 재미없죠. 근데 지금 와서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지만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있잖아. 실제로 뭐 문제 풀고 성적 잘 나오고 나면 재밌지만 연구는 차원이 달라요. 연구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요. 연구 진짜 재밌는 게 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남들 하는 연구를 안 하거든요. 특히 지난 한 10년간 한 거는 남들 안 해본 거 하는 거 남들 놀래켜주는 재미가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있잖아 그것들을 했는데 더 좋은 게 뭔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들이 있잖아요. 약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있잖아요. 어떤 제품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유아유씨 케미스트리 화학과 건물의 3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지금도 강조하기에는 뭔가
실험실에 네가 들어가서 3시간 연구를 할 것 같으면 4시간 논문 읽고 생각하는데 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데 4시간 시간을 보내라. 안 그러면 테크니션밖에 안 된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건 그 다음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논문을 읽는 버릇을 기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시간이 남으니까 넓혀 나간 게 뭔가 아니 제 분야에 관계없는 다른 분야 논문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뭔가 아니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자주 하는 게 적자생존을 적자생존. 두 분도 중요한 적자생존 뭔지 아시죠? 적는 것만 살아남는 거야. 예, 그게 적자생존이거든요. 그때 한 그때 논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아 이런 분야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록해놓고 했던 것들을 제가 서울대 교수 되자마자 시작했어요. 좀 더 정확히 하자면 그렇게 미국 사는 거 깔짝깔짝 거리를 보다가 이제 소니케이트 그러니까 초음파 제조기도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6개월 만에 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제가 그때 93년경에 기록해놨던 그 연구를 97년, 98년 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노트가 있습니까? 아이디어 노트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비슷한 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거 모르고 한 몇, 2, 3년 지난 거 논문은 있는데 아 이것도 내 본문인데 이게 논문 타이틀이 이게 타이틀이요. For the Future네요. For the Future. 96년 10월 23일이면 예, 96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막 이제 박사 후 연구를 시작했을 때예요. 아내는 보여줄 수 있으시죠? 아내는 뭐 지금 다 지났으니까 이 중에 논문된 거는 논문된 거는 있잖아요. 논문 이미 발표했으면 상관없고요. 안 된 거는 대부분 꽝된 거거든요. 네. 꽝된 거는 뭐 보여줘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게 96년 이게 예, 이게 8월 9일이네요. 8월 96년 8월 9일에 제가 메모한 거죠. 메모한 것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이제 적는데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MS 워드 파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 낸 노트에도 벌써 100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100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본물 1호죠. 해킹 나오면 안 되는데 본물 1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또 학계 역시 너무 노벨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과학자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하나 있지만요. 노벨상도 하나의 우리 소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또 일본은 있잖아요. 그렇게 뭐냐 항상 뭐 몇 대 빵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라 생각해요. 지금 이제 트렌드는 괜찮은 게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엄밀하게 제가는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예요. 사이테이션 올릴 때 이제 첫 번째 2014년도인가 카이스트 유령 교수님이 올라갔고 그리고 2018년인가 17년에 저기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님이 그 리스트업 됐고 그래서 그다음 제가 세 번째로 되었고 그다음 한국에 있는 과학자로 따지면은 거기 유니스트에 있는 지금 IBS 단장한 라드니 루오프가 2018년인가 거기에 리스트업이 됐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이제 쌓이고 나면은 언젠가 그런 기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뭔가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교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작년에 2019년에 구드림프 교수님이 텍사스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의 구드림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을 때 연세가 96세였어요. 그런데 그분 논문을 뭐 이미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러면 그분 논문을 제가 재작년에가 그분 논문을 심사를 했어요. 제가 저기 미국 학회지 부편집장이었으니까 96세 7세 되신 분이 미국 학회지에 논문을 낸다니까요.
그 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현직에 있어요. 미국학 지금 오스틴 캠퍼스 텍사스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칼텍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분도 80을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게 65세 되면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이건 바뀌어야 돼요. 현직이 없으면요 노벨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령 교수님도 지금 65세 정년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지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테니스 열심히 치고 그래서 그 체력 가지고 70 넘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로서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겁니다. 그것도 새로 이제 선구자처럼 또 한번 개척해보세요. 제가 남들이 안 해본 걸 계속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지금도 계속 저는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 분야도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나노기술이라고 하는 게 실은 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보이겠지만 사실은 일반인의 눈으로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만져지긴 하겠지만 거의 뭐 느낌이 없는 어떤 뭐 만지는 건 지금 보여드릴게 저기 있거든요. 제가 그냥 샘플을 갖다 놨으니까 어떤 실제를 넘어서는 듯한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야를 그런 세상을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얼핏 이게 신앙의 세계하고도 약간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면을 보면은 일반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들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뭐 작년에 뭐 제가 그렇게 하도 그 시즌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아 저 정도 과학자 같으면 뭐 엄청나게 아는 게 많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저도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약간만 비껴나면요 일반 국민들의 아시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걸 벗어나 제가 잘하는 거는 아주 제가 특정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세계적으로 최고 잘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범위를 약간만 벗어나도 아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위대한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가 아니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절감하게 돼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 적힌 데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저는 저걸 보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왜 저런 성경 구절 적어놓는가 하니 실제로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자랑하기 쉽고 저는 선언했어요. 저는 하나만 자랑한다. 제가 자랑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자랑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좀 적혀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쟁이인 거는 내가 자랑하지만은 나머지는 자랑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영어로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스테이지에 딱 올라가면요. 예, 제가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일 아는 사람들은 애들 벌써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헛소리를 많이 해요.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있잖아요. 저는 목표가 뭔가 아니에요. 절대로 청중 중에 한 명도 졸게 안 만든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앉아있게 하니까 이게 들썩들썩거리냐.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가 그냥 뿜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연구하는 게 진짜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또 중요한 게 뭔가 아니 두 분이 이제 저 현재 모습을 보니까 제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벙하거든요. 오늘 제가 제 제자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 뭐 이야기하면서 아, 이, 그 아들 놈이
야, 너 선생이 너 알다시피 좀 어벙하지 않아? 이렇게 이 녀석이 막 키키고 웃더라고. 지금 교사하는 놈이야. 지금 제 저기 교사하는 친구들인데, 교사하는 제자인데 그러더라. 아, 무슨 선생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일단 중요한 게요, 그게 좋은 게 뭔가요? 좀 어벙하게 보이고요. 좀 약간은 있잖아요.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사람들이 긴장 안 해요.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어벙하고 또 싫어하는 소리도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좀 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래 제가 진짜 어벙해요. 어떤 부분에서 교수님의 장점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천재들, 수많은 그런 제사들을 앞서는 어떤 자신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면 무조건 하면 열심히 해요.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노벨상 반열에 소위 들어가고 있다는 그 세계 탑 피나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성실이잖아요. 꾸준한 성실함이에요. 꾸준한 성실함이에요. 꾸준해야 돼요. 잠시 1년 동안 성실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성실해요. 어떤 면을 보면 워커홀릭이랄 정도로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떤 면은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한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집요해요. 한 분야에 대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새로운 것들을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창의성이 뭔지 아세요? 창의성이라는 건 뭔가,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창의성은 뭔가 하니,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향해서 끝까지 끈기 있게 달려가는 성실함이에요. 제자들이 청출어람 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다른 자리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닮고 싶은, 본받고, 네. 싶은, 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네. 그렇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시겠, 뭐 성경을 약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그런 사도인데, 그분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굉장히 건방진말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뭔가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였듯이, 닮고자 내가 하였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돼.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가까웠을 때, 임종이 가까웠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지 않을까. 그 서울대 입학식 축사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의 선배와 선생으로서, 네. 입학을 환영한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로 시작했죠. 네, 그런데 교수들 중에 보면, 네. 자기를 선생이라고 보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네. 저는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지도학생들이, 적어도 제 지도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혼내요. 선생하고 교수하고는 달라요. 교수는 있잖아요, 직함이에요. 선생은 달라요. 선생님이라는 건 달라요. 얘들은 절대로 제 제자들은 제가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달라요. 선생은 말 그대로 있잖아, 먼저 태어나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게 선생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애들이 교수라 그러면 박살나요. 야, 씨, 교수냐? 야, 너 교수가 선생. 제가 항상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하죠. 뭐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서울대 애들이 최고 못하는 거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네가 뭐 그렇게, 그래, 네 좀 잘해,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혼자 잘나와서 지금 그렇게 된 줄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라. 뭐 그런 애들 만나면 저는 대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 세게 나가요.
좀 건방지고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제가 막 그냥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막 눈물이 찔찔 나올 정도로 그냥 세게. 그 친구들 제가 제 이야기는 그걸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세게 그냥 이야기해요. 세게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은 겸손하며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멀리 보고 생각하면 간단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소탐대시라는 거야. 현명하지 못한 거야. 아주 이런 말을 표현하면 무식한 거야. 스투핏한 거야. 무식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 멍청한 거야. 스투핏한. 멍청한 거야. 길게 생각하면은요, 대답이 간단해.